쫓아보세요. 그러다가 볼 겁니다. 끌어버렸나? 맛있어. 작년에 그 경험을 또 하는 줄 알았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막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요, 저는. 다가 뿌리고 작용과 반작용이다. 뉴트럴 라인을 꼭 지켜야 되고요. 특히 점프에 대해 진입했을 때 이상하면 무조건 롤링. 뒤로 도망가면 안 돼. 뒤로 도망가면 자전거가 네모. 저도 모르게 뒤로 도망갔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공중에 떴다가 떨어질 때 다리 다리를 안 구부리면 해보세요. 여기서 자전거 없고 이렇게. 형님 어떠셨어요? 점프 해보시니까. 네? 점프 소감. 아, 새가 되어서 날아가는 기분이지. 아, 정말요? 아, 한번 해봐. 많이 안 날아질 것 같은데. 아까도 많이 날랐어. 자전거를 이렇게 진입했을 때 드롭은 원래 이거보다 훨씬 높아요. 그리고 직각으로 되어 있고 속도가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곳이 맞아요. 만약에 속도가 느리면 이제 만약에 정상적인 드롭을 먼저 기준으로 얘기하고 속도가 느렸을 때하고 빨랐을 때를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속도가 적당했다 라고 했을 때 원리는 바퀴가 이렇게 오면은 떨어지잖아요. 이거 바퀴가 뒷바퀴가 여기를 벗어날 때까지 앞바퀴가 공중에 있도록만 해주는 게 드롭이에요. 기본적인 목표는 제가 어떻게 무엇을 했든 상관없이 뒷바퀴가 여기를 떨어질 때까지 앞바퀴가 먼저 내려가지 않도록 해주는 게 드롭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렇게 보통 이제 체중이 여기 한 40% 여기 60%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오면 벌써 떨어져요. 떨어지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원래 매뉴얼 자세를 해야 돼요. 매뉴얼 자세는 어떻게 하냐면 서 있다가 자전거를 누른 다음에 약간 뒤로 빠지는데 중심 축 이상으로 말고 우리가 XC 탈 때 내려올 쪽에는 중심 축이 더 가는데 거기 말고 안장에서 여기 중심 요 사이까지만 엉덩이가 살짝 오는 겁니다. 오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요령은 앞바퀴가 여기 이 정도 왔다라고 떨어질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체중을 여기 있던 엉덩이를 여기까지만 딱 뒤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만큼 좀 바로 체중이 안 실리기 때문에 자전거 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툭 떨어져. 팔은 떨어질 적에는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떨어지도록 해주면 툭 들어와요. 오다가 아까 그 엉덩이가 여기 있던 게 뒤로 이렇게 살짝 빠진다고 했잖아요. 뒤로 빠지면 나는 공중에서 속도가 약간 줄어요. 왜냐면 가다가 뒤로 빠지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 나는 속도가 약간 주는데 자전거는 그냥 오던 속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전거하고 나하고 속도 차이가 생기죠. 그 속도 차이는 팔의 양만큼만 차이 생겨요. 팔보다 더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럼 순간적으로 보면 자전거를 미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아, 그 얘기구나. 근데 자전거를 미는 게 아니라 자전거는 원래 오던 속도대로 그냥 가게 하고 나만 여기서 뒤로 빠지는 거예요. 아, 스텝백 하는 거구나. 근데 많이 빠지면 안 되고요. 살짝만 빠지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드롭의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뉴얼 자세가 내려왔다가 뒤로 이렇게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데 원래 발로 이렇게 미는 거예요. 팔로 모양새는 팔로 미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다리로 하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느릴 때 그때는 내가 인위적으로 자전거를 이렇게 확 밀어주는 거죠. 이제 너무 많이 안 미시고 이 팔만 보통 이렇게 구부려 있다가 팔이 펴질 정도까지만 밀면 돼요. 그렇게 갑작스러운 드롭은 보통 코스에서 드롭의 양이 적어요. 네. 자세에서 하고 쭉 좋습니다. 그렇죠? 민다. 네. 저기 미는 자세가 너무 순간적으로 안 하셔도 돼요.
그 자세는 다 두 분 다 나네. 두 분 다 비슷하게 잘 하셨어요? 일 때만 조금 자연스럽게. 어디가 연습하고 하냐고. 처음에는 그냥 롤링 해보세요, 롤링. 아, 롤링해서 롤링. 여기를 한번 느껴보세요. 롤링으로. 그래서 뉴트럴라이저에서 약간 가슴을 낮추고 다리로 눈다 해서. 구부렸다가 자전거를 앞으로 쭉. 지금 뒤로, 체중이 몸이 뒤로 왔죠. 자전거만 앞으로 보내야 돼, 자전거만. 몸에서 자전거만 앞으로 보내야 돼, 자전거만. 자전거 민다. 와. 다 올라갔어요. 지금 마지막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잘 가르쳐 주시네요. 네. 되게 선생님이 좋아요. 좋아하고? 못 봤어요, 형님. 오호, 오호. 거기 비켜줘. 비켜줘, 형. 힘들게 다리 피시고. 네. 어, 은경님 화이팅. 삼형아 화이팅! 나이스! 나이스 제일 좋아. 잘하셨는데 날라니까 무서워서 또 구부렸어. 다리를 펴야 돼. 그러다가 피고. 오, 이제 막 자리 날라다니죠? 저 비켜주세요, 먼저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다음은 자신, 그래.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기 다 잘하셨는데 뜨니까 약간 몸이 위축돼서 다리를 다시 오므리세요. 그러니까 점프가 그것도 고도의 테크닉인데 그걸 먼저 하고 계세요. 원래 점프를 죽일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혼동이 되니까. 아, 우측을 밀어버리지. 아니야! 야, 멋있다. 손만 밀어주면 돼요. 잘 뛰셨어요. 이렇게 사람이 잘 뛰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조금만 밀어주면 돼요. 아. 아, 날라가죠. 여기 랜디 좋아요. 어, 네. 영경님. 아, 멋있어, 멋있어. 지금 체중이 자꾸 뉴트럴라이저에 무너져서. 그렇죠. 자꾸. 리카페님, 이거 해봐. 어, 왜 난리지? 아, 여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아까 되게 좋았어요. 아, 나는? 손만 믿어준대요, 이게. 아니, 되게. 아니, 본인도 되게 편안했잖아. 네. 그래 잘하셔. 그렇죠. 양손이 뒷판에서 막 뛰고. 어, 저 잘했어. 뭐야? 한두 번 해본 사람이야. 오, 나. 거긴 안전하니까. 아, 부럽습니다. 이번 주까지
거리로 했어요. 컷! 우리 280 랠리는 네. 그 MTV인의 최고의 자랑이다. 자랑이자 고루죠. 오케이. 그러면은 그 어떤 그 뭐 완주의 개념이지 내가 어떤 기록의 개념이 그럼 아니기 때문에 잘 보이려고 우리 팀들이 다 같이 함께해서 다 같이 완주했다는 그 느낌을 받고 싶어요. 그럼 어제 한번 출연할까요? 어, 좋죠. 어. 그러면은 우리 저 춘 경력에는 저기 우리 저 김사님께서 한번 날짜 정해가서 형님 저 춘이 경력을 없고 그런 거. 근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 도로 임도 다 싱글 열심히 해야 돼. 사면 돼요. 천인. 그 우리는 사실 어필러기 때문에 체력은 되잖아요. 아, 그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저도 도로 되거든요. 쭉 그러면 라이딩 하는 스타일부터가 달라져요. 오케이, 오케이. 임도 싱글 천인 천인 경기 도로 다시 임도 최소한 100km.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한강호 체일봉 그 코스가 맞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장임도 플러스 아 그러면은 한강호 네 고향 넬리 하프 코스 좋아. 아 진짜 그러면 아, 최고의 대박이다. 코스. 알았어. 올해는 고향에 하프 코스 완주로. 올해가 있어 그러면 있어 그러면 있죠 하프 코스. 아 그러면 한번 가까 그러면. 예. 넬리 화이팅. 오케이 넬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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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부러워요. 우리가 라이딩하면서 그 넬리 같은 스타일을 즐길 건지 지구력하고 싸움을 즐길 건지 다운힐 즐길 건지 색깔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한데, 근데 다산 팀들은 아마도 우리는 넬리가 맞지 않을까. 다운힐러보다는. 뭐 물론 다운 그런 이렇게 랠리도 즐기면 다운힐까지 즐길 수 있으면 금상첨화지만 뭐 그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잖아. 하루에 이게 일주일에 한두 번 타는데 두 가지를 다 하긴 힘들고.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타는 식으로 타면 될 것 같아요. 네. 타는 식으로 타고 왜냐면 아까 우리가 예, 기술 익힌 거를 좀 더 적용하면 재밌게 탈 수 있는 건데 다운 속도도 빨라지고. 네. 아 근데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장애물이나 예. 이런 거를 그냥 몸으로 넘어서 가는 것보다 다운힐러처럼 재밌게 타야 될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형님들처럼 그냥 로컬 라이더처럼 그냥 동네에서 힘쓰고 어필하고 이렇게 타야 될지 얼굴 안 나오잖아.